입니다. 계속해서 김지호 해설과 이태공 캐스터가 이 경기 몇 개월 좀 3-4개월 정도 지났나요? 네. 굉장히 신장이 많이 좋아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저 나이 때는 일주일에도 키가 자라거든요. 그렇죠. 박준식 직접 갑니다. 오! 들어갔어요. 자, 역시 네. 과감하게 돌파 시도하고요. 야, 나도 할 수 있다. 조윤재도 성공. 자, 지금 두 선수가 득점을 한 차례 만들어 줬습니다. 아, 연결됐습니다. 신영석 깔끔하죠. 자, DB가 이제 연속 득점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 다시 스틸. 뺐어요. 아, 잘 뺐어요. 아, 그러나 터치가 조금 힘들었는데 꾸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권영준 선수가 득점에 이어서 블락샷을 성공시켰고 네. 아, 지금도 터프샷인데 박준식 선수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준석 안쪽 투입. 손영준 멋진 플레이. 득점 성공. 자, 손영준이 베이스를 박준식 던져야죠. 완전 와이드 슛. 오픈인데요. 들어갑니다. 3포인트. 자, 이렇게 김준석 선수 그리고 자, 지금은 패스를 주고 나서 뺏어냈어요. 자, 곧바로 패스 연결했고요. 성공. 네. 김민섭 따돌렸습니다. 박준식이죠. 네. 역시 비어있어요. 레이업 득점. 자, 용유빈 선수의 실수였습니다. 때문에 이 리딩 가드를 보고 있는 신영석이 하나 해줘야 되거든요. 자, 자준심 계속 있습니다. 풋백 들어갔습니다. 자, 김민섭 선수였죠. 네, 김민섭이 또 보좌를 해줍니다. 호비스가 굉장히 뭐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전을 대하고 계십니다. 자, 전반전에는 현대모비스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DB 입장에서는 손영준을 막기 위해서 네. 빅라인업을 가동하고 있는 후반전이 될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손영준 직접 갑니다. 레이업 득점. 그렇죠. 이렇게 손영준 선수가 이런을 과감하게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신영석 들어갑니다. 자, 곧바로 신영석 차를 접을 수 있는 저류에 찼습니다. 네. 조윤재 들어갑니다. 자, 확실히 조윤재 선수 입니다. 김민섭 던져야죠. 열렸습니다. 석점. 자, 저렇게 김민섭 선수를 그냥 놓아두면 안 되거든요. 네. 신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골밑에서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민재. 지금 이혁주를 앞에 두고 그냥 꾹 빠르게 줬어요. 혼자서 이겨냈습니다. 강민재의 득점. 강민재 선수 완벽하게 포스트 싸움에서 강민재 선수 아주 깔끔합니다. 네. 스틸 성공. 김민섭 빼줬습니다. 득점 됐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들었습니다. 자, 또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유로테 왼손 레이업 득점. 자, 이런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홍정우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홍정우의 득점을 한 차례 자, 뒤쪽으로 빼줬는데 석점. 버저비터가 나오면서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결승 U15매치 DB 프로미어와 현대모비스의 경기는 현대모비스가 35-17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가 조금은 팀플레이